반갑습니다.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, 우린 또 절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부처님 오신 날 당일 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,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그 전, 대략 한 달 전후로 해서 먼저 절에 꼭 방문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미리 가셔서 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. 절에 가서 등도, 내 등도 미리 좀, 우리가 이제 절에 늘 다니시는 분들은 등을 좀 일찍 답니다. 그래서 미리미리 법당 안에,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 전에 법당 안을 등으로 다 장엄될 수 있도록 해서 미리 가서 등을 켜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등은 반야의 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지혜를 밝히는 것이죠. 그리고 특히나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올리는 등 공양은 찬탄의 의미가 있습니다. 왜 찬탄하겠어요?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.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. 그러면 그날은 이제 기뻐하는 날인 거지.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아주 기쁜 날인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래요. 저는 등을 보통 이제 뭐 가족 등 해서 하나만 등을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 부처님 오신 날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가족 등은 내 건강과 소원을 밝히는 거잖아요. 하지만 그날은 부처님 오신 날인 거죠. 부처님 오신 날은 제일 먼저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고 찬탄하는 그 찬탄에 등을 하나 올려야 돼요.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등공양을 올리는 유례가 있지 않습니까? 어느 할머니가, 다른 분들, 그 왕이 올렸던 수많은 등들은 큰 바람이 불었을 때다 꺼졌는데, 정말 너무나 가난한 그 할머니 한 분이 정말 너무나 없는 재산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은 마음에 아주 작은 호롱등 하나 부처님 전에 올렸는데, 그 등만은 그 보살의 공덕의 힘으로 인해서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. 그게 정성인 거죠.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그냥 순수하게 내가 어떤 소원이고 뭐고 이런 거다 떠나서 그냥 부처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등 하나 다세요. 그 다음에 다른 등을, 가족 등을 다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등도 여러 개를 내가 원하는 소원 따라 등을 또 다르게 달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올해는 특히나 아직까지도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의 등,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치유의 등을 달 수도 있는 것이고, 또 나눔의 등이라고 해서 절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. 저는 다른 사람, 이웃들의 좀 공덕이 되었으면 하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나눔의 등을 달고 싶습니다 해서 등을 하나 더달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등은 꼭 하나만 달아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내 바람과 소원에 따라 여러 개를 달수 있도록 하시면 큰 공덕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, 당일날 말고 미리미리 가서 등을 달고 내 소원과 발언에 따라서 각자 여러 개의 등을 다시기를 바라겠습니다.